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유튜브를 하고 있는 니시카올리의 수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시안 마켓에 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부스가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베트남 부스입니다. 혹시 여기 베트남 부스에서는 무엇을 팔고 있을까요? 제꼬지하고 무채하고 양념들. 아, 지금 여기에서는 부채랑 그 다음에 뭐 책갈피 이런 베트남에서 만든 수공예 제품을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여기 보면은 너무 색깔도 이쁘고 또 베트남 제품도 여기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옆쪽으로 또 가볼까요? 여기는 베트남에서 가져온 최상급의 커피를 팔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카푸라는 베트남 커피 브랜드고요. 베트남 최상위급 로부스타랑 아라비카를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리마켓에 참여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라카푸 콜드브루 카페 핀 원액이고요. 얘는 85% 스페셜티급 로부스타랑 15% 아라비카로 만들어진 콜드브루 커피입니다. 그래서 연유랑 우유랑 가볍게 섞어 드실 수 있는, 쉽게 섞어 드실 수 있는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연유 커피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시안 마켓에서 베트남의 맛을 느낄 수 있다니까 완전 최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베트남 음식도 팔고 있고 또 저쪽에 보면은 이렇게 연기가 자욱한데 지금 여기 연기 있는 곳에서는 또 이렇게 숯불로 되는 바베큐를 또 팔고 있거든요. 아시안 마켓에서는 음식도 맛볼 수 있다는 거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연기가 엄청 자욱한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바베큐 음식을 팔고 있어요. 혹시 어떤 바베큐를 팔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거는 삼겹살이랑 목살이랑 항정살을 그 베트남 스타일로 바베큐에서 굽고 있어요. 베트남 스타일로 이렇게 바베큐를 구워서 숯불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줄도 엄청 길고 여기 오면 또 베트남 음식을 맛볼 수 있답니다. 여기 보면 필리핀의 지푸니도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완전 동남아시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또 필리핀 대사관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거 설명 한번 여기 부스는 어떤 부스인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여기는 그 필리핀 부채예요. 여기 그 이거 그가 뭐지? 부채. 네, 부채하고 하나미 미차리 하고 보면 그 플룻도 있고요. 하다미 여기는 우리 필리핀 그거 식품 그거 뭐지? 코코넛가 나와가지고 네. 아, 필리핀의 코코넛이 유명해요? 네, 혹시도 그 필리핀에서 여행 가면 저기도 그 좀 카탈로그 저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필리핀 카탈로그도 있어서 필리핀에 어떤 여행지가 유명한지도 알 수 있는 부스라고 해요. 여기 음식이랑 코코넛, 부채, 그리고 이런 수공예인 피리까지 필리핀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부스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제일 인기 난 거 저기 술. 제일 인기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필리핀 술이라고 합니다. 야. 망고 술이에요? 망고 술 너무 맛있겠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부스로 또 가볼게요. 네. 여기는 미얀마 부스예요. 또 미얀마 부스는 이렇게 또 많은 수공예품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들어볼게요. 아, 저희는 지금 전통 이게 그릇이라고요. 대나무로 만든 거예요. 여기 네,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안에 보시면 이게 진짜 대나무로 만든 거예요. 네, 이게 다 대나무로 만든 그릇이랑 컵이랑 컵은 잘 팔렸어요. 이거 팔찌고요. 네.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거를 팔고 있고 이렇게 미얀마 음식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릇인 것 같아요. 그림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아, 이게 전통 화장품이라고 미얀마 다나카예요. 이게 안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물이 조금 섞어가지고 바르시면 돼요. 이게 선크림처럼 뭐 한국에서도 머드패드처럼 네 쓸 수도 있고요. 제가 미얀마 네. 갔을 때도 이거를 미얀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볼에다가 발라서 선크림처럼 쓰더라고요. 네네. 아, 이런 것도 또 체험도 해볼 수 있고 구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또 미얀마 대사관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옥으로 된 거, 또 미얀마에서 유명한 이런 공예품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태국, 뭐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이런 수공예품이랑 그다음 또 리빙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시안 마켓에서 정말 예쁘고 또 쓰임새도 좋은 그런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밑을 지하에 내려가서 지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지하로 내려왔는데요. 아세안 마켓은 1층뿐만 아니라 지하에도 많은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체험 부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도 파는 푸드트럭도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여기는 태국에서 온 거를 파는데 이런 건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희가 핸드메이드 가죽 공예로 이 제품을 만든 건데요. 가죽이에요? 네, 다 가죽이에요. 얘는 그냥 라탄 가죽이라고 가죽끈으로 짜여서 나오는 소재를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해서 만든 거예요. 가죽 브랜드 아니고요. 그냥 한국 브랜드이긴 한데 이번에 컨셉 맞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나온 거라서 이렇게 가죽을 사용해서 이렇게 라탄으로 만든 가방이라고 해요. 가방들이 정말 많은 종류가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의 또 유명한 마스코트인 이렇게 머라이언 상도 있어서 싱가포르에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이쪽에 또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체험이 한창이에요.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지 또 보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어떤 체험하고 있는지 인터뷰 한번 가능할까요? 지금 베트남 모자 예쁘게 꾸미기 하고 있어요. 아, 베트남 네. 모자에 이렇게 꾸미기를 네. 해서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물고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 아까 위에 전시에서 그 장면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아~ 그거 보고 그린 거예요. 아, 전쟁 너무... 났을 때 그 옆에 이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 네. 또 아세안 문화원의 전시를 보고 네. 또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베트남 네네. 모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네.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많은 체험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아기들도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베트남 전통 모자에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망고스틴도 팔고 있고 또 한국에서 망고스틴 같은 것도 먹기 힘든데 아세안 마켓에서는 먹어볼 수 있다는 점도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용과나 파인애플, 복숭아 이런 과일들도 정말 많이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이번 아세안 마켓에는 특별히 푸드트럭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반미 푸드트럭이 있어요. 반미는 베트남의 정말 유명한 음식이죠. 반미는 또 이렇게 바게트 빵에다가 이렇게 고기랑 야채를 넣어서 만드는 거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미 많은 분들이 아마 접해보셨을 거예요. 네, 베트남 현지의 맛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선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혹시 인터뷰 한번 가능할까요? 네, 지금 여기에서는 뭘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부산대 포멘티코고요. 요렇게 쌀국수 밀키트 판매하고 있습니다. 밀키트하고 완전 매운 핫칠리 소스 칠리 소스랑 저희가 직접 만든 요거 밀키트하고 소스하고 두 가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베트남에서 원래 쌀국수 먹을 때 이렇게 소스랑 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아, 최고의 궁합으로 이렇게 팔고 네. 있군요. 이거랑 생양파 같은 거 딱 찍어 드시면 칠리가 너무너무 매콤하니 완전 베트남에 네. 있는 것처럼 집에서도 네. 느낄 수 네. 있는 밀키트가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숙주랑 고수랑 뭐 이런 야채는 자기 마음껏 기호대로 넣어서 자기 퍼스팅 마이징 하시면 됩니다. 또 집에서 베트남 현지의 맛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밀키트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 저 여기 순간 동남아시아인 줄 알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탕수수 이렇게 직접 즙을 짜가지고 판매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사탕수수 여기 음료 판매를 하는 건가요? 그럼. 현관 좋아하셔서 밑에 있어요. 네. 아, 또 여기 보면은 혈관에 또 사탕수수가 참 좋대요. 이제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사탕수수 즙을 또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세안 마켓을 둘러봤는데요. 정말 많은 체험과 먹거리 그리고 물건들을 팔고 있어서 정말 재미있게 둘러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세안 마켓 올해는 오늘이 마지막이지 내년에 또 열릴 예정이니까 내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방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니시카올리의 전수미였고 감사합니다. 컴카.